네, 오늘 수급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최근 기관의 순매수력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지난주 금요일 전까지 한 10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수급력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뭐 외국인에서 기관 쪽에 조금 더 강하게 수급 주체가 바뀌긴 했습니다만 메이저의 양매수 흐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K반도체 인재 육성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도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장 2%대 강세입니다. 12만 3천 원의 흐름을 나타내고 네네.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 또 특징주로 네. 꼽아주셨네요.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11월 24일 기점으로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10월 초부터 꾸준히 들어왔어요. 꾸준히 들어오다가 11월 24일 기점으로서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가 잠잠해지니까 기관이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을 제외하고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11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하이닉스를 매수하다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로 가고 SK하이닉스 쪽으로는 기관이 매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 특징주로서 오늘은 뭐 첫 번째 종목도 로봇이긴 하지만 IT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수급 특징주도 IT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에 대한 변화가 발생이 된 건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이 바뀌어버렸죠. 8월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혹평을 하더니 11월 18일에는 또 이 투자 의견을 뒤집어버리게 되면서 예. 이제 좋아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CLSA, 홍콩계 증권사죠. 홍콩계 네. 증권사도 지금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외국인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이 외국계 수급을 자주 주지 않는 투자 은행들의 투자 의견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네, 오늘 SK하이닉스에 모건 스탠리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요. 매수 그러니까 그래서 되네요.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를 볼 수밖에 없어요. 거의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거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를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주가를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눈치 잘 살폈다가 시선이 바뀌게 되면은 잘 따라붙어서 수익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 조금 제가 뭐 갑자기 또 얘기가 세버렸는데 사실 어쨌든. 보고서는 네네. 다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참고용이죠. 예,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참고용인데, 흐름을 보시는. 네. 네. 참고용인데 그 리포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 예. 보시고 뭐 K반도체 인재 육성. 요거는 어차피 지금 AI가 개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개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비메모리 쪽으로 SK하이닉스가 계속 강화를 해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월 기준으로 8인치 웨이퍼 생산량이 DB하이텍보다 이제 SK하이닉스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DB하이텍보다는 앞으로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